안녕하세요. 오늘 어제죠? 저한테는. 이거 영상 찍은 거는 지금 쇼핑한 다음 날이어서요. 자, 어제 저희 뉴트로 성수라는 곳이랑 그리고 밀리언 아카이브에 갔다 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단 두개다 근데 어제 사실 예정이 없었다가 엄청 폭풍 쇼핑을 하고 온 거죠. 일단 뭐 뉴트로 성수는 그 금요일에 제가 인스타 피드를 보다가 플리마켓을 공지하는 거를 우연히 좀 봤어요. 그래서 그 되게 빈티지 샵? 이런 괜찮은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은 못하고 그냥 한번 플리마켓 지나가는 김에 잠깐 들려볼까 생각을 해서 가게 된 곳이었고, 밀리언 아카이브도 원래 일요일에 3시마다 예약을 해야 돼요.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작년 원피스 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아무 때나 들려서 좀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경우였었는데, 올해는 예약제로 몇시 타임 몇시 타임 하면 가지고 예약을 해서 들어가야 돼가지고 일요일 3시에 딱 들어가면 계속 한 10분, 20분에 안에 다 마감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막 요일, 평일 빼고는 주말은 무조건 마감이어가지고, 이번 연도는 아마 밀리언 아카이브 원피스 샵은 못 가겠다 하고 되게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그냥 어제 밀리언 아카이브 혹시 몰라서 그냥 그 뭐지? 예약하는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잠시. 근데 딱 5시 반이 비어 있는 거예요. 시간도 너무 딱인 거예요. 약간 프리마켓 잠깐 돌고 카페도 갔다가 그럼 밀리언 아카이브 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딱 바로 눌렀는데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는 안타깝게도 가족이랑 뭐 남자친구는 같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혼자서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서 남자친구 밖에서 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저 혼자서 엄청 폭풍 쇼핑을 하고 지금 이 옷들을 다 득템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옷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이거는 뉴트럴 성수에서 산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밀리언 아카이브에서 산 건데, 지금 옷을 이거 한 벌을 입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총 3개는 올해 산 거고, 그리고 얘랑 얘는 작년에 득템한 아이들이에요. 일단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누추 성수에서 딱 이렇게 플리마켓 앞에 1층에 있으면은 이렇게 뭐지? 이 옷들이 걸려져 있었어요. 얘랑 이 치마들이랑, 아 맞다, 하나 더 있다. 이거 세개다 지금 플리마켓 그 밖에 나온 상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딱 봤을 때는 엄청 그렇게 막 예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냥 뭐 사이즈 맞고 패턴은 좀 괜찮게 생겼으니까 맞으면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1층만 플리마켓인 줄 알고, 아 근데 이거를 사이즈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나 했는데 3층에 매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3층 가서 탈의실에서 입어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3층으로 딱 올라갔는데, 세상에 너무 막 예쁜 막 매장 막 디피 상품들이 많은 거예요. 막 옷들도 있는데 막 액세서리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얘가 일단 처음에 저는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은 안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요거 패턴이 정장으로 되어 있는 옷이 있으면은 구매를 할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하고 딱 이렇게 보니까, 막상 또 자세히 보니까 약간 애트로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괜찮겠다, 생각보다. 그냥 무난하게 뭐 출근복으로 가을에 입기 좋겠다 싶어가지고 입었는데, 아 이게 기장이 딱 발목 기장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데 이게 너플너플 되게 예쁘게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생각보다 너무 고급스럽다, 이거 자체가 해가지고, 약간 사이즈 한 0.5cm에서 1cm 정도 허리가 크기는 한데, 그래도 뭐그 정도는 뭐 겨울에 옷 니트나 이런 거는 좀 두꺼우니까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서 잘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 가격은 딱 10,000원이에요. 이게 진짜 10,000원이라니 진짜 아 너무 행복했어요 딱. 그리고 또 이제 요거, 이게 진짜 완전 여름 패턴인 거예요. 뭐 자칫 잘못 보면은 촌스러울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흰 색깔 티에다가 아니면 또는 검정 색깔 반팔 티 아니면 나시 이런 거에다가 딱 이거를 패턴을 이렇게 입어주면은 이렇게 바닷가에서 진짜 너무 시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저는 사실 빈티지 옷을 무늬가 아무리 좀 화려해도 출근 때도 잘 입기 때문에 출근 때도 이거는 잘 입을 것 같아요. 살짝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뭐좀 이따가 디테일샷 할때 이야기를 다시 할 거지만 여기에 약간 바느질한 티? 다시 허리 바느질한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제가 한번더 처리를 하고 입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패턴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예술적이지 않나요? 되게 물감 풀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 이것도 이야기가 있는데 그 뉴트로 성수에 이렇게 들어가서 입었는데 약간 허리는 막막하고 팔도 좀큰 편이에요. 한 5에서 6 사이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기장감이랑 길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좀긴 옷만 입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살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이거 세 번째 단추 부분이 뜯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서 이거는 내게 아니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도 어떻게 입어볼까 하고 고민을 했었죠. 왜냐면 만 원이니까 사실 만 원에 어떻게 이렇게 무늬가 예쁜 원피스를 구해요 사실. 그래 근데 이게 기장이 이렇게 길어요. 길어서 밑에 이렇게 단추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단추들을 좀 떼가지고 활용을 위에다가 다시 꽂아서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계산을 좀 하러 갔을 때 사장님께서 단추를 직접 달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잠시 성수 근처에 어디 갔다 오면은 이렇게 달려 있을 거다. 자기가 해주겠다 말씀을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단추를 달아 밑에 거를 떼서 위에 걸 다시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멀쩡한 상태가 되었어요. 제가 단추를 바느질 안 해도 되는 옷이 되었어요. 이거는 봄이나 가을에 입겠죠? 이거는 정가를 주고 샀어요. 얘는. 이게 그 뭐지? 뉴트로 성수에 이제 옷다 갈아입어보고 액세서리, 가방 뭐 이런 거다 구경을 했었거든요. 이 원피스를 이렇게 딱그막 진열이 이렇게 옷이 되어져 있으면 막 열심히 봤어요. 근데 밀리언 아카이브가 5시 반인데 약간 시간이 한 20분, 30분 정도 촉박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급하게 본 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워낙 좀 봐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자세히 봐야 건질 수가 있으니까 못 건지겠다. 빈티지 워낙 좀 화려한 게 많고 사이즈도 다 제각각이어가지고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뭐 어디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걸 딱 이렇게 꺼낸 순간 이건 내 거다 딱 싶은 거예요. 이 허리가 일단 고무줄이기 때문에 뭐 어느 사이즈 제가 살이 찌든 뭐 살이 빠질 일은 별로 없겠지만 살이 빠지든 그럴 때다 입을 수가 있고 허리에 그리고 위에 이렇게 레이스가 이렇게 있는 거저 레이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레이스도 마음에 들고 단추도 진짜 완전 앤틱한 단추? 약간 좀 뭐지? 사자가 그려져 있는 그런 단추에다가 이렇게 무늬도 되게 막 가을스럽고 저희 가을스러운 분위기 워낙 좋아해서 그런 무드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누가 딱 봐도 이거는 요즘 나오는 느낌은 아니고 빈티지 원피스구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는 내 거다 하고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집에서 이건 탈의실에서 입어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되게 좀 사실 보자마자 충동 구매한 원피스인데 차라리 집에서 딱 다시 입어봤거든요. 너무 예뻤어요. 그냥 완전 내 거야 이건. 이거는 가격은 그래도 정가도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빈티지 샵을 이곳저곳 사실 많이 이렇게 들쑤시고 다니기는 했지만 원피스는 거의 대부분이 한뭐 4만 원, 5만 원뭐이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는 2만 5천 원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는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뉴트로 성수에서 산 이것들은 종합적으로 다 일본 구제? 일본 빈티지이고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되게 달라요. 왜냐하면 밀리언 아카이브랑 지금 또 비교가 아마 색감이 비교가 될 텐데 약간 좀 일본 빈티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무늬가 좀더 이렇게 어두운 바탕에 좀 이렇게 색감이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사실 일상복으로도 막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유럽 빈티지 쪽으로 가면은
색감이 이렇게 막 채도가 이렇게 확 올라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도전 정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다른 게 유츠로 성수에 있는 옷들은 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막좀큰 사이즈가 있어도 66까지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빈티지 뭐 특히 이렇게 이번에 유츠로 성수 갔을 때도 그렇고 보통 일본 빈티지 하면은 제 사이즈가 무조건 있거든요. 허리도 그렇고 상의도 그렇고. 근데 유럽 빈티지 쪽으로 가면은 이제 사이즈가 커져요. 그래서 밀리언 아카이브는 사이즈가 진짜 막 88, 99 이렇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아무리 내 스타일이고 아무리 예뻐도 잘 생각을 하고 입어야 되는 그래서 고르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1시간 반 시간을 주는데 다행히 제가 5시 반 마지막 타임이어가지고 그뒤 뭐지? 2시간까지 가도 뭐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먼저 직원분께서. 그래서 막 되게 마음의 촉박을 하진 않고 봤는데, 그래도 밖에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보고 나올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대한 빨리 보고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원피스가 워낙에 많고, 내 사이즈도 찾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도 찾아야 되고, 이렇게 막 행거에 이렇게 막 빡빡하게 걸려있으면, 계속 봐야 되니까 그 마음에 들면 이렇게 계속 디테일을 확인을 하고 아니면 다시 넣고 그리고 또 사이즈를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입어보여야 되고 해가지고 골라 겨우 골라왔어요 진짜 이번에 막 뭐지 특히 예약제여가지고 더또 다시 볼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좀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완전 이번에 작년보다도 좀 성공적인 쇼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여기 맨 끝에 걸려져 있는 얘가 사실 실패작이거든요. 이게 진짜 보기에는 예뻐요. 제가 완전 아, 딱 디자인 보고 사이즈도 이렇게 허리 고무줄도 있으니까 그냥 뭐 어느 사이즈든 잘 입겠다 싶어가지고 집어온 애거든요. 이렇게 재질도 너무 괜찮고. 근데 입었어요. 근데 제가 제 키를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제 키는 163인데 이 기장, 그러니까 기장이 안 맞는 건 아닌데 이거 허리가 너무 상의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위로 살짝 이렇게 올려서 입어야 이쁜데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옷이. 그래서 한 번도 못 입고 지금 장롱행 했어요, 얘는. 그래서 중고 사이트에 올렸는데 아직 판매는 안 되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쿠팡이니까. 일단 올해 산 거는 요거. 이거 진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아, 이게 사이즈는 크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사실 평상복으로도 입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잠옷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이 디자인이. 요즘 밖에 이렇게 이런 걸 입고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도 왜 샀냐면, 얘를 원피스를 봤을 때 처음에 얘를 짚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 하늘한 이 꽃들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은 들고 좀 뚫어지게 한참 이렇게 행거 속에서 보기는 했는데 아, 이거 내가 원피스를 사러 왔지 잠옷을 사러 온건 아니니까 하고 다시 넣었다가 다른 행거들 막몇 개씩 보는데 얘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행거로 굳이 또 가가지고 사람들을 비해 짚고 가서 얘를 다시 꺼냈어요. 꺼내고 일단 바구니에 담아놓고 고민을 해야지 했는데 이거를 입으니까 그 입은 순간에 진짜 제가 막 뭐지? 집에서 혼자 이 잠옷을 입고 막 디저트랑 막 이렇게 커피 같은 거 깔아놓고 먹고 있는 제 모습이 상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나에게 낭만을 주는 잠옷이구나 싶어가지고 잠옷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지금도 너무 보면서 행복해요. 이 뭐라 해야 되지? 수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수국 이 패턴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아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또뭘 구매했냐면 예 이게 사이즈가 표기되어 있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10이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어요. 10이면은 제가 유럽 사이즈를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0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이즈가 아닌가 싶은데 얘가 근데 좀 특이하게 그 약간 처음에는 제가 원피스를 입었던 상태로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더 입어봤던 케이스라 얘가 좀 크거나 그래도 이 패턴이 이쁘니까 그냥 구매해야겠다 하고 샀는데 집에서 다시 입어보니까 이게 허리가 굉장히 생각보다 쫀쫀하더라고요. 이게 막 미친 듯이 늘어나요, 이렇게. 막 늘어나니까 그냥 고민 없이 그냥 뒷부분이 완전 그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그냥 잘 입을 수 있겠구나 싶고요, 지금. 그래서 허리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핏이 들어가고, 그리고 좀 뭐지? 특이한 점이 여기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머니가 있는 것도 솔직히 저는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옷은 꽃 패턴이 화려해가지고 이렇게 뭐지? 여행지 갈때 많이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할것 같은 옷이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이거 좀 읽고 웃었는데, 이거에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유럽 빈티지인데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넘어갔다 다시 왔나 봐요. 그래서 한국인인 제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전 만족. 그리고 작년에 산 거. 이게 제가 밀리언 아카이브에 들릴지 모르고 그냥 이번에 성수 데이트할 때 입어야지 하고 다시 여름, 요즘 여름 옷 시즌이잖아요. 굉장히 덥거든요, 날씨가. 그래서 이거 딱 반팔이니까 이거 입어봐야겠다, 오랜만에. 이러고 입고 나왔다가 밀리언 아카이브를 가게 돼가지고 좀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어요. 밀리언 아카이브에서 작년에 쇼핑한 걸 입고 올해 또 밀리언 아카이브 제품을 가져오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옷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요게 옛날 유럽스러운 이런 디테일도 그렇고, 이게 뭐지? 허리 그 끈이 따로 있었거든요, 이 제품이 다행히. 빈티지는 원래 허리끈이 많이 분실된 경우가 많은데, 얘는 허리가 딱 이렇게 잡아주는 끈이 있어서 이 패턴과 같이 이렇게 묶이고, 무엇보다 이 패턴이 생각보다 얼굴을 좀 살게 해주나 봐요, 이렇게. 살게 해주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도 칭찬받고, 이거는 제가 일하면서도 칭찬을 받고, 또 남자친구도 좋아하고 했던 그 옷이에요. 이건 완전 밀리언 아카이브에서 제 인생 원피스를 만난 이에요. 짜잔. 자, 그리고 대망의 이 옷. 이 옷이 사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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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에요. 왜냐면 일단 이렇게 위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풍성하거든요. 이렇게 치마가. 그리고 이렇게 나시예요. 그 뒤에가 이렇게 X자로 포인트가 되는 그런 옷인데, 얘가 사실 구매를 안 하고 올 뻔했어요. 이게 옷을 이렇게 입어보는데 이 지퍼가 안 잠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생각보다 사이즈가 만만치가 않은데 이러고 놓으려고 하다가, 근데 밑에 이 치마 풍성한 이 디테일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살을 빼서라도 입는다, 이거. 맨날 살 뺀다고 해놓고 안 빼지만, 그래서 그냥 소장용이 될 뻔한 옷인데, 다행히 이 지퍼가 막상 집에서 원피스를 벗고 다시 입어보니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한 상태여서 일부러 그래서 이 원피스를 계속 입고 있어요, 사실 이 촬영을 하면서. 그리고 이게 또더 대박인 게 뭐냐면, 이 브랜드인지 몰랐어요. 그냥 진짜 이 패턴? 이 옷의 이 앤틱한, 오래돼 보이는 패턴이 마음에 들었고, 입어보니까 치마의 풍성한 그 디테일이 마음에 들었는데, 택을 딱 보니까 건이삭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유럽 빈티지 공부하면서 건이삭이 뭔지 알거든요. 이 건이삭이 그 미국에서 웨딩드레스를 한때 되게 유명했던 그런 옷이래요. 그래서 막 건이삭을 중고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막 빈티지 가격이 무슨 20몇만 원, 30몇만 원, 막 대여도 막 2만 원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택도 안 달린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 밀리언 아카이브에 들어가면은 이게 한 벌에 16,000원, 두 벌에, 아니지, 세 벌에 얼마더라? 45,000원인가? 그렇고, 그리고 뭐 다섯 벌 사면 또 얼마 막 이렇게 해서 약간 1,000원씩 이렇게 원피스 가격이 할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택이 안 달린 상품의 이야기고, 또 택이 달린 코너가 또 따로 있거든요, 행거들이. 그 행거들에서는 진짜 예쁜 것들은 많은데 가격이 막좀 싸면은 35,000원? 비싸면 막 75,000원 막 이렇게도 가니까 좀 부담스럽지, 부담스러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어서 그택 쪽은 사실 제가 잘안 봐요. 근데 이거는 안 걸려 있는데 건이삭 제품이고, 그리고 그때는 내 사이즈가 아닌 줄 알았지만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내 사이즈고, 그래서 진짜 대박 대박 쇼핑 완전 제일 잘한 케이스. 왜냐면 이거를 제가 총 올해 한 벌, 두 벌, 세벌 샀으니까 세벌 45,000원이면은 한 벌에 15,000원 주고 산 건데, 이 건이삭을 다시 재판매할 일은 없겠지만 재판매를 하게 된다면 뭐 프리미엄으로 거의 몇십만 원이 붙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대박 쇼핑을 했구나, 이건. 아쉽고, 와, 그래서 밀리언 아카이브 사랑합니다.
그래서 완전 이번 어제 쇼핑은 좀 쇼핑의 신이 저한테 근접을 했는지 대박 쇼핑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쇼핑이 이게 끝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성수에서 저만 알고 싶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저만 알고 있는 그런 쇼핑 그 메카가 있어요. 그 뭐지? 구제만 판매를 하는 곳인데 일단 되게 뭐지? 아주머니께서 판매를 하고 계시고 그냥 옷을 막 그냥 옷더미를 이렇게 딱 그냥 놓고 되게 조그마한 장소에서 막 그냥 좀 행거에 걸려 있는 것도 있는데 정리가 좀 이렇게 안된 그런 샵이에요. 근데 처음에 거기 방문을 했는데 막 진짜 얼마 안 하는 거예요. 옷이 한 마리 막 3,000원, 뭐 2,000원 막 이러고 그냥 부르는 게 가격이 약간 동묘스러운 거죠. 근데 동묘보다 더 괜찮은 게 아주머니께서 일단 너무 친절하시고 사이즈별로 사이즈를 다 어떻게 같이 뒤져주셔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막 해주세요. 어느 근데 이번에는 들어가니까 어제 들어가니까 신발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구매를 했어요. 일단 이흰 색깔. 그리고 다제 사이즈였어요. 표기는 2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원래 235에서 240을 신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꿈치가 이런 것들은 좀 사이즈가 작아도 편하게 230도 신기 때문에 일단 흰색을 득템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 이거 진짜 예뻐요. 여기 디테일이. 얘는 240이고 약간 굽이 섹시하게 되어 있는 그런 옷, 그런 신발인데 얘도 구매했고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얘도 샀어요. 얘는 230인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요. 제가 회 색깔 신발이 없어서 무난하게 신겠다. 이거 거꾸로 보여야 되나?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7,000원씩에 구매했어요. 워낙에 위에가 제가 패턴이 화려한 게 많다 보니까 사실 신발들도 패턴이 화려한 게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매치하기가 힘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블랙이랑 뭐 약간 딱 단색 계열로 샀으니까 굉장히 잘 신지 않을까 싶어요. 몇 벌씩 지금 샀는데도 10만 원이 나왔으니까 빈티지 쇼핑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나가 자꾸 놀아달라 해가지고.